어떤 곳일지 좌측의 자료들로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매물 여기 보이시죠? 외형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리고 주변 하늘과 산 아주 조화롭게 우리 집을 좀 빛내주고 있네요. 그죠? 자,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자, 정면에서 본 샷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현관이고요. 자, 요런 창들 한번 보세요. 네. 특별하죠? 그리고, 딱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공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컷 보겠습니다. 다음 컷은요, 약간 우측으로. 네. 자, 이쪽이 썬룸입니다. 분재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썬룸 겸 분재실이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와 보시면, 네, 스페니쉬 기와, 고급 스페니쉬 기와로 또 마무리되어 있고요. 자, 다음 뒤편에서 본 샷입니다. 자, 오늘 매물 이 앞쪽이 바로 정남향입니다. 뻥 뚫린 정남향의 사철, 햇살 가득한 남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리고요. 자, 앞쪽에서 본 샷입니다. 자, 이쪽 매물, 네, 요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 관련해서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리고, 자, 이쪽이 대문 쪽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현장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바로 뒤에 있는 요 매물인데요. 이미 항공영상으로 위치 다 짚어드렸습니다. 여기 바로 아래쪽에 지금 그 나무로 되어 있는 곳, 저기가 1단, 여기가 2단. 자, 그리고 우리 집이 있는 곳이 3단. 네, 3단으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고요. 자, 길가 쪽 펜스는 남천으로 또 마무리해 놓으셨습니다. 꽃들이 하나씩 하나씩 피고 있네요. 여기 꽃잔디도 이미 벌써 폈고요. 자,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대문 쪽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쪽 부분도 좀 포함이에요. 자, 올라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문 크게 뽑아 놓으셨고요. 자, 옆으로 일단 가볼게요. 자, 일단 오늘 매물 여기입니다. 조금은 특별해 보이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칠근 콘크리트에 외관 지붕은 스페니쉬 기와, 스페인에서 수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짚어 드릴 텐데요. 자, 먼저 오른쪽부터 볼게요. 지금 여기 목련이 있고요. 다양한 그 과수들과 그리고 정원수들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아래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이 과실수들이 많아요. 많은데 꼭 그 수형을 이렇게 나무 모양을 정원수처럼 이렇게 꾸며 놓으셨어요. 자, 여기는 뭐 개나리나 조팝나무, 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진달래도 있고 그러네요. 네. 자, 여기는요, 텃밭으로 가꾸셔도 돼요. 저기 밑에 아래쪽에 한 단 더 있는데 뭐 넉넉하게 주차뿐만 아니라, 주차는 뭐 옆쪽이지만 여긴 텃밭으로 가꾸시는 거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일단 올라가 볼게요. 자, 내부는 뭐 제가 잠시 후에 안내해드리고 천천히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벚나무도 있네요. 그죠? 벚나무들이 이렇게 벌써 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펜스는요, 나무를 이렇게 삥 둘러 놓으셨습니다. 자, 옆쪽에서 보시는 오늘 또 매물을 한번 보시고요. 앞쪽에 여기 썬룸인데 여기 이제 그 분재실처럼 꾸며놨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자, 옆으로 쭉 가볼게요. 자, 아, 여기 이거 안 보여드렸네요. 그냥 지나갈 뻔했네요. 자, 여기 창고예요. 창고. 죄송합니다. 창고 보여드리면, 자, 여기 이제 집을 관리하시는데 필요한 것들은, 공구들은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초기도 있고요. 네. 분무기도 있네요. 저기 농약 뿌리고 하는. 자, 그리고 여기 바로 뒤편에요. 조그만 우사가 하나 있긴 합니다. 소 몇 마리는 없고요. 네, 그렇게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보일러입니다. 네, 보일러 네, 설치되어 있고요. 자, 기름 보일러예요. 기름 보일러. 자, 그리고 여기 앞쪽에 보시면 그 차량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좀 말씀드리면 차량을 안쪽에도 많이 대시려고 여기 집을 회전하도록 이렇게 그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차가 줄줄줄 이렇게 해서 뭐 일곱 여덟 대도 뭐 지인분들이나 또 동료분들 아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차를 열려 쭉 대신다고 하니까 공간은 충분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 진짜 나무 종류들이 많네요. 네. 아, 새소리가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줄이 있죠. 네, 여기까지가 일단 경계입니다. 나무 있는 안쪽으로 여기가 텃밭으로 가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다용도실로 들어가는 문이 되겠고요. 또 옆에는 우리 안쪽에 시스템 냉난방기가 하나 대형 면적을 커버하는 시스템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또 보여드릴 거고요. 자, 여기 데크 쪽에는 지금 이제 요즘 많이들 유행하죠. 천연이 아니라 이런 이제 퓨전으로 해서 반영구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요 위에는요, 그냥 신발 신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 처마 쪽도요,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수도가 있는데 수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수도는 상수도입니다. 상수도고요. 뭐 등등하게 수량은 좋으니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지하수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데크로 한번 올라가 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슬리퍼를 신고 올라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데크 쪽에서 보시면 살짝 한번 앉아볼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남향이다 보니까요, 멀리까지 정말 전망 다 나오고요. 햇살은 오전부터 해 질 때까지 쭉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비치 파라솔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 공간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은 아주 충분해 보입니다. 자, 2층에 공간도 있는데 하나씩 좀 짚어드릴게요. 앞쪽에 창을 보니까 이 세로형 창이 크기가 다 다르네요. 특별합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 내부를 제가 들어가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내부 공개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자, 먼저 앞에 이런 방충망이 있는데 자바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접히고 되어 있고요.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 자, 한쪽 벽면 보시면
오늘 우리 왼쪽에 있는 가구들은 주방 가구 포함해서 거의 다 한샘 브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화이트로 신발장 크게 마련되어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백으로 되어 있고요. 자, 밑에 타일도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있습니다. 네, 슬라이딩 도어를 통과를 하고요. 자, 여기서부터 위치를 조금 짚어드리면 되겠는데요. 자, 오른쪽부터 보시면 오른쪽에 여기가 이제 방입니다. 안방이에요. 안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욕실이 하나 있고요. 여기 또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쭉 오시면 주방 겸 거실이 아주 큼지막하게 아주 좋습니다. 네, 크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층 정리해드리면 1층에 방이 두 개죠. 욕실은 하나고요. 주방 거실, 다용도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층에도 방이 하나, 거실이 하나, 이렇게 또 욕실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부터 오른쪽부터 갈까요? 왼쪽부터 가죠. 뭐 왼쪽부터. 네. 왼쪽 보시면 지금 거실과 주방 쪽을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셨습니다. 네. 역림으로 되어 있고요. 분리를 해놨다는 건 일단 좋은 장점으로 일단 보입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한번 돌아볼까요? 아주 층고가 높고요. 특별합니다, 정말. 네. 이쪽으로 잘 보여드릴게요. 슬리퍼 소리가 좀 나는데 슬리퍼 좀 벗고 갈게요. 여러분들 소리 기체 조금 걸릴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징들을 이렇게 주방도 보여드리고 일단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위에 천정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천정 보시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조금 전 바깥에서 보셨습니다만 약간 대칭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 끝자락 처마 쪽으로 이렇게 지붕이 기울어져 있는 그 모양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위에 천정의 등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여기 그 등이 매달려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사각형의 틀이 딱 짜져 있는데 여기 이 사각형 틀 안쪽에 LED 등이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훨씬 더 좀 특별하게 보이고요. 가운데 여기 또 등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 전망 쪽에 자, 창호를 보시면 자, 독특하죠. 창호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세로 형태의 등이 또 창호가 쭉 들어와 있습니다. 크기가 조금 다 다르고요. 자, 브랜드 보시면 지인으로 예, 지인으로 시스템 창호로 되어 있습니다. 환기까지 되는 시스템 창호입니다. 고가의 제품들이니까요. 뭐 난방이나 이런 건 특히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을 보여드릴게요. 바닥 보시면 살짝 보시면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 질감도 좋고요. 이게 그 에폭시를 시공을 한 것처럼 그렇게 된 타일입니다. 고가의 타일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그 온 전체 오늘 주택 내부에 다 이렇게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루는 이렇게 타일로 되어 있다라는 거. 폴리싱이 아니라 다른 재질입니다. 아주 느낌이 참 좋습니다. 네. 그 데리스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그리고 여기도 오른쪽에도 세로 형태로 창이 쭉 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서보시면 여기 그 TV월 쪽에는 심플하게 블랙으로 포인트를 딱 잡아놨습니다. 그냥. 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주방 쪽이 되겠습니다. 주방 한번 쭉 돌아볼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보시면 주방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일단 그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런 약간은 칸 분리된 형태로 그죠? 거실과 이쪽을 약간 분리했지만 반투명과 투명을 넣어놔가지고요. 독특하게 해놨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듯해요. 소파 쪽에서는 이제 주방 쪽하고 약간 분리된 느낌으로 해놓으셨고요. 자, 그다음. 이 천정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보시면 여기 천정에도 이렇게 선반을 쭉
그 처음 시작하실 때 제작을 하셨다고 해요. 등이 화려하고 많진 않습니다만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분위기 있는 인테리어적인 감각까지 있는 등을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자, 왼쪽 보시면 3부장 대신에 거의 선반을 또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감각이 뛰어나신 분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사는 인덕션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일랜드 식탁이 있습니다. 지금 주방 가구도 역시 한샘 브랜드로 다 통일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일자형 주방과 거실, 네, 일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탄계 역시 잘 됩니다. 동선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뭐 딱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전혀 없고요.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여기 식탁 자리가 또 있어요. 식탁 자리는 여기서 보시면 식탁을 기준으로 가운데, 그러니까 아일랜드 식탁 건너편 쪽에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 시스템 냉난방기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에 그 45평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용량, 대용량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뭐 별도의 보일러 난방 필요 없이 이렇게 겨울에는 지내신다고 하니까 뭐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쪽에 별도의 냉장고 자리와 수납 공간들이 있는데 수납 공간은요, 여기 밑에 그 아래쪽 보시면 그 아일랜드 식탁 쪽에도 이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아주 넉넉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는 이쪽으로 가볼 텐데요. 자, 이쪽에 어떤 공간이냐면, 자, 이쪽 공간은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공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다용도실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냉장고가 들어가는 자리, 그 다음에 냄새나는 이제 음식들 하실 수 있도록 보조 주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가 또 있고요.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또 있네요. 자, 여기 난방은요, 세탁기가 있는 쪽 아래쪽에 타일 있는 쪽은 안 됩니다만, 제가 서 있는 여기 조리대 바로 아래쪽은 네, 난방이 됩니다. 네, 이쪽 공간 환기도 진짜 잘 되고 좋네요. 여기는 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에 오른쪽 앞쪽으로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을 보여드릴게요. 자, 살짝 한번 또 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네. 자, 특징을 좀 짚어드릴까요? 네. 자, 방 크기가 꽤 큽니다. 침대가 들어가고도요. 공간은 충분하고요. 자, 위쪽에도 우물형 천장인데 안쪽으로도 매립등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좀 간접 조명을 사용을 해놨고요. 자, 그리고 앞쪽으로 또 오시면, 자, 여기 썬룸, 네, 썬룸에 있습니다. 여기 썬룸은 이제 식물원 분재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자그마한 다육이들하고 이런 것들 쭉 다 보이실 거고요. 네. 환기도 되도록 위쪽에다가 다 이렇게 창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겨울에는 아주 따뜻하면서도 내부 외부 환기도 잘 되도록 해놨고요. 위에 천장도 보시면 예, 이런 그 약간은 더 차광이 될 수 있도록 또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자, 이쪽에 또 창고처럼 사용을 하도록 해놨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공간 꽤 매력 있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쪽은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앞쪽으로 또 갑니다. 자, 여기가 이제 방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뭐 게스트룸으로 사용을 하셔도 될 듯합니다. 한쪽 벽면이 아니라 두 면을 그냥 드레스룸으로 쭉 꾸며놓으셨습니다. 한샘 브랜드로 다 해놓으셨고요. 괜찮네요. 스티치 같은 느낌도 아주 좋네요.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욕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가족 욕실, 1층 욕실인데요. 자, 오른쪽은 수전도 아주 볼드네요.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바닥 난방은 들어오고요. 자, 여기는 이제 욕조가 있네요. 네, 별도로.
그 집값 수칙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 보시면 2층으로 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 계단은 이제 몰바우로 되어 있네요.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손잡이도 잘 되어 있고요. 철제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은. 네. 자, 올라오시면 여기가 2층인데요. 자,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짚어드리면, 여기는 이제 서재 겸, 뭐, 작업 공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위에 등이 참 이쁘네요. 여기는. 그리고 앞쪽에 전망 완전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네. 여기 앉으셔서 바라보는 바깥 풍경도 아주 좋네요. 네. 자, 그 다음에요. 이쪽 공간들은 이제 네, 서재 공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옆쪽 공간으로 가볼게요. 옆에 여기 또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붙박이장이 또 한쪽 면 완전히 차지합니다. 컬러는 조금 이제 진한데 수납 공간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아주 큼지막합니다. 바닥은 말씀드렸던 대로 1층과 2층 모두 다 고급스러운 타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창호는 역시 제 지인 브랜드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또 2층 욕실입니다. 2층 욕실도 아주 큼지막하죠. 여기는 샤워 부스가 따로 있고요. 타일로 마무리 깔끔합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경상남도 창녕입니다. 창녕. 네, 창녕의 아주 이쁜 전원주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매물 여러분들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급스러운 자재와 또 아주 신경 써서 지으신 게 눈에 들어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문의 주시면 검토하시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접수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